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한미 반도체 최근에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지,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한미 반도체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의 핵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 반도체 핵심 종목인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신고가를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는 게 오히려 추가적인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단순히 일자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반등한 이후 눌림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눌림에 대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강한 반등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이렇게 가격적인 눌림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기간적으로 주가 자체는 많이 떨어지지 않은 채로 기간적인 눌림을 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점에서도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기간적인, 시간적인 조정만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시간적인 조정만 받고 있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 박스권 15만원대를 고점으로 13만원대를 지지라인으로 삼고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13만원에서 매수한 이후에 15만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반복하면서 박스권 횡보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13만원대 부근에서 꾸준히 모아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6월달 초에 핵심적인 일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일정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 15만원대 뚫고 올라가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게 되었을 때는 13만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주워서 모아가야 될 종목이라는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일정이 정해져 있더라도 돌발적인 악재에 대해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새로운 재료들과 이슈들이 나왔는지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한미반도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여러분들이 6월달에 대한 일정과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핵심적인 재료 분석 모두 되어 있는 한미반도체 관련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과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서원 오늘 제가 시가 매수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5월 20일 장 전인 8시 45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78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서원 오늘 갭을 조금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26%까지 올라가 죽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시가 매수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급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할 때 매도에 대한 걱정도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수급 분석과 타점에 대한 부분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에 대한 기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눌림 가격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도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 국내 시장 독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국내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핵심적인 재료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이 시장에 공개가 되었을 때 과거 이력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 이 눌림 가격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5월 말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실히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 이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직접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